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진단 업계가 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년 만에 시즌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발빠르게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해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유전자 증폭 장비, 그러니까 시젠이 팔고 있는 주요 장비에 대한 판매 대수가 늘었고 특히 코로나가 아닌 비코로나 제품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그 올해 시젠에서 비코로나 시약 매출이 30% 때 성장세를 유지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거든요. 네. 최근 2021년부터 3년간 계속해서 시즌의 비코로나 제품 매출이 30%대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1년에 1,254, 2022년에 1,642억, 그리고 작년에 2,154억까지 계속해서 30%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제품 매출은 줄였지만 이 비코로나 관련 제품들의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 시약 매출은 2021년에 9,088억 원까지 찍었지만 2022년에 4,920억 원, 2023년에는 408억 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코로나 매출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1,005억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 총 이익률이 60%까지 회복됐고 판관비는 또 10% 가까이 줄어서 이렇게 흑자 전환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판관비 줄이기와 관련해서 시젠은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1년 동안 인력을 이미 20% 줄인 상태고요. 또 연구개발 비용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판관비를 줄였는데 인력과 연구 비용을 좀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단순히 이 판관비, 영업비 줄이는 거, 연구비 줄이는 걸로 매수 리포트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매수 리포트의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단 장비 판매 증가에 이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시젠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한테 장비를 제공을 해서 장비에 연동된 시약을 팔아서 매출을 내는 건데요. 이 때문에 실적 추정을 하려면 전 세계에 지금 시젠의 장비가 얼마나 깔렸는지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의 매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시젠의 장비 설치 대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3배가량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한 1,800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5,830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대비해서 매출 발생이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수혜는 모두 다 끝났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보다 더 성장할 이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 원인은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후에 장비 설치가 된 개수가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